마지막 건강 비결은 긍정의 힘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무거운 병을 얻고 난 뒤로 명자 씨 부부는 항상 함께 산을 찾으며 운동을 시작했다는데, 아프기 전에는 산에 가지도 안 하고 네 먹었다 하면은 눕고 자고 그런 것만 하다가 암에 걸린 이후로 내 생활 패턴을 180도 바꿨죠. 그러면서 산에 열심히 다니면서 내 몸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느끼니까 이렇게 재미있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손을 뿌리치고 나무를 끌어안는 명자 씨. 사랑한다. 나에게 생기 좀 다오. 사랑한다. 당신도 와서 해봐. 너무 좋아. 내가 좀 풀어줘봐라. 살아있는 이 나무한테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무랑 나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나무한테 있는 좋은 기가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든 우리가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건강이 좋아진대요. 드디어 산 정상에 오른 부부는 마음껏 웃기 시작하는데, 이번에 웃음 치료인가 봐요. 좋은데요? 으쌰 으쌰 학경 같기도 하고. 약간 흔들고 나면 있잖아요, 오 뼈마디 하나하나까지도 막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새로운 그 세포로 막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면서 너무 행복해요. 함께 호흡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도무지 웃음이 멈추지 않는 두 사람. 같이 해주시니까 좋네요. 네, 저희도 즐거워요. 웃음 이거를 하면서 서로의 진짜 목구멍 속까지도 보면서 서로가 막 이렇게 웃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몸도 건강해지고, 그죠? 아, 든든한 후원자시네. 건강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온 부부의 마음이 구사일생의 비법입니다. 상상초월, 물가는 그야말로 고공행진. 공급을 안 오르고 물가만 자꾸 오르니까 부담되죠. 커피 한 잔부터 한 4천원, 5천원 이렇게 하잖아요. 글쎄 만원 가지고 하겠어요.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치솟는 물가에 밥 한 번 먹자는 인사도 무서울 정도. 그런데 여기 매일 마주하고 싶은 3천원 밥상이 있습니다. 영양 만점 제철나물부터 밥도둑계의 절대강자 돼지불고기와 꽁치조림까지, 매일 얼굴을 달리하는 밥과 반찬이 무려 30여 가지. 게다가 무한 리필. 주인장의 구슬땀으로 만들어낸 푸짐하고 정겨운 그 맛을 찾아서 살맛 PD 오늘은 경상북도 구미로 향합니다. 점심시간이면 유난히 북적이는 곳. 배보다 마음이 헛헛할 때 더욱 찾게 된다는데요. 오지고 푸진 그 맛을 마주하기 위해선 1,000원짜리 석장이면 충분합니다. 8,000원 받아야 되네. 아, 5,000원 받아야 맞는 것 같아요? 그 3,000원 받아. 안 남기실 거. 집에서 이렇게 만드시는 거 얼마나 될까요? 집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재료값에 몇 배들을. 구미가 물가가 싼 거 아니에요? 저 비싸죠. 보통 1인당 6,000원, 뭐 비싼 데 가면 10,000원 이렇게. 10,000원? 몸값은 반으로 낮추고 맛과 질은 두 배로 높였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엄마 따라온 꼬마 손님들의 풍내기 입맛도 요령 있게 잡았습니다. 얼마나 맛있어요? 많이. 엄마가 해주는 밥이 맛있어요? 이게 맛있어요? 여기. 근데 진짜? 여기가 맛있는 거예요. 음식도치가 없는 거 아니시고요? 아, 음식도치 좋은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네. 3,000원 보리밥 뷔페를 푸짐하게 차려내기 위해선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주인장의 솜씨를 발휘해보는데요, 좋은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해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만드는 법이 없습니다. 맛은 물론 손님의 건강까지 생각했는데요. 미운을 절대 안 써요. 몸에 좋지도 않고. 그러고 느끼한 맛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게 음식 맛이 살아나지를 않아요. 깔끔한 맛이 없죠. 뒷맛이. 우리 보기에는 미운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네, 진짜 없어요. 한번 찾아봐요. 술래가 된 살맛 PD. 주방 구석구석을 살펴보는데요. 아이고, 못 찾겠다, 꾀꼬리. 이 집 맛의 비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역시 음식은 손맛이 살아나야 제맛.
타고난 솜씨에 세월이 더해져